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지 외신에서 나온 5가지 기사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간밤 증시에서는요, 기술주가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IB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MD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표 주가 150달러 선까지 상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로 인텔과 경쟁에 나선 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 클라우드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132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 다이와 캐피털 마켓의 경우에는 AMD 업사이드를 약 20%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술주처럼 2021년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폭락한 이 약세장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로 결국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매출과 EPS에서 20에서 25%의 성장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AMD보다도 반등 흐름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266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투자 의견이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됐는데요. 예, 번스타인 측에서는 버진 갤럭틱의 성장 속에 의문이 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유출 우려도 있을 뿐더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높은 기업들이 바로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30%가 넘게 빠졌고 간밤 증시에서는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기업들의 투자 의견이 좀 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GM과 포드의 투자 의견이 잇따라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노무라 증권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네럴 모터스의 목표 주가를 56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애널리스트의 60%가 포드를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약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 46%만이 포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부족 사태로 결국에는 생산이 제한될 것이고 이것이 매출과 EPS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GM과 포드 모두 다 간밤 증시에서는 반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디즈니 실적입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EPS 같은 경우에는 1달러 6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은 74센트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여기 더불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203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218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도 더 웃돈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테마파크가 결국에는 올해 디즈니 수익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디즈니가 어떤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할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디즈니가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일단은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많이 지금 가셔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증시는 활력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저가 매수세, 특히 기술주 쪽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가지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이 S&P 500 지수에 있는 기술주 지표 인덱스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동안 나왔던 그 낙폭을 많이 줄이고 어느 정도 상승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변곡점에 다시 왔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체 금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좀 가시면서 약간 하락한 모습, 즉 이제는 투매에 대해서 채권의 투매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WTI 유가도 재고 감소가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90달러 이하로 일단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금리 인상 관련 이슈는 좀 잘, 그동안에는 이제는 금리 인상 이슈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은 상당히 그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금 한번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모기지 금리 상승 추세로 인해 가지고 주택 구매력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이런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기지 금리는 3.9%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앞으로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 국내 증시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인데, 단 여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건설과 건설자재 관련주들이 오히려 부상이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자제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인들의 소개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잠시 제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고, 이로 인해서 과연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재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유가와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세에 들어가고, 또 이 전쟁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화학주 쪽으로, 정유주보다는 일단 화학주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잠시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메타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술주에서 발견받는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는 실적 부진이고, 그 다음 엔비디아는 ARM과의 그 M&A가 무산이 되면서 이런 기술주의 악재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당분간 여러 가지 기술주의 악재들은 지금은 비록 상승을 했지만은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은 역시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보호예수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이런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좀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